우리는 앞선 영상들을 통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론은 현대 물리학을 지탱하는 두 축으로서 우리의 세상이 서로 특정 조건을 넘어서면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 또한 보여주었죠.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와 가까워질 때 길이 수축과 질량의 증가, 그리고 시간 지연 효과를, 양자역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시 세계에선 입자들이 파동의 성질 또한 갖는다는 것과 연속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두 이론은 서로 다른 세상을 설명하는 듯 하지만 넓은 의미에선 같은 우주를 설명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가로막는 벽은 허물어져야만 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고전역학의 차이점은 상대성 이론이 너와 나의 공간과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즉,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서로 같은 프레임에 놓고 해석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빛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다는 광속불변의 원리와 E는 M 곱하기 C의 제곱이라는 그 유명한 식을 탄생케 했죠. 이 식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정지해 있는 물질은 질량에 빛의 속도를 두 번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를 지닌다가 됩니다. 여기서 빛의 속도는 불변이기에 에너지와 질량 둘 중 하나의 변화는 서로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죠. 이 말인즉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질량을 지닌 물질은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공급받은 무한한 에너지를 무한한 질량으로 변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양자역학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관찰자의 기준에서의 시간만을 따지기 때문에 각자의 공간에서 하나의 시간만이 흐르게 됩니다. 공간과 시간을 같은 프레임에 놓고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그 방정식 안에서 전자가 빛의 속도와 가까워질 때 상대성 이론에서 요구하는 시공간의 특성을 담지 못하게 합니다. 암묵적으로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광속불변의 법칙과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상대론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전류, 즉 전자의 흐름은 우리에겐 빛과 같이 빠르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빛의 속도에 비해 현저히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치는 번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슬로우모션 비디오로 번개를 촬영하게 된다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하늘을 향해 쏘아진 레이저빛은 영화의 스타워즈의 그것과는 달리 그저 한 프레임 차이로 번쩍일 것입니다. 이렇듯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전자의 이동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 현저히 느릴 경우에만 만족하는 방정식이기에 빛의 속도와 가까운 경우에는 제대로 기술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자 속 전자들은 종종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기도 하죠.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모든 상황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즉,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1928년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이 해내게 됩니다. 디렉의 방정식은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파동함수와 물질의 양자적 성질을 결정하는 플랑크 상수,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빛의 속도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렉의 방정식은 모든 속도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을 완벽히 예측하게 하죠. 디렉은 이 방정식을 만들곤 그 단조로움의 수학적 아름다움에 흡족해 했지만 여기엔 오류 같아 보이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통해 질량과 에너지는 사실상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질은 정지에 있어도 그 물질의 질량에 빛의 속도를 두 번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를 지닌 것이 되죠. 그렇다면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상대론적으로 해석했다는 디렉의 방정식도 분명 그 원리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디렉의 방정식을 풀어보면 전자가 갖는 정지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가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자가 음의 에너지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잠깐, 음의 에너지?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통해 원자 속 전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부터 차곡차곡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높은 에너지 레벨에 위치한 전자는 보다 낮은 에너지 레벨이 비어있게 된다면 양 레벨 간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며 내려앉아 안정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은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전자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렉 방정식이 나타내는 것처럼 음의 에너지가 존재하게 된다면 0 밑으로도 무한한 음의 에너지 레벨이 존재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안정되기 위해 무한히 비어있는 더 낮은 에너지 레벨로 내려앉으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역시 무한한 에너지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겠죠. 이것은 우리 우주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물리학의 근간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의 우주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띨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물리학자 같으면 이러한 결과를 갖는 방정식에 분명 오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려 했겠지만 디렉은 그 안에서 문제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찾게 됩니다. 디렉이 이 방정식을 만들기 4년 전인 1924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는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베타 원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베타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자 속 전자는 공간적으로 한 양자 상태에 한 개의 전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질량이 없는 빛은 한 공간에 아무리 중첩되게 쏘아도 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물질인 사람의 경우 한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중첩되게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디렉은 이 베타 원리를 응용해 자신의 방정식에서 발견되었던 음의 에너지가 이미 전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앞에 원자핵 주변의 전자는 더 이상 음의 에너지 레벨로 내려갈 수 없고 양의 에너지인 물질 세계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들로 빼곡히 차이는 음의 에너지 영역을 우리는 훗날 디렉의 바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디렉의 바다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관측할 수는 없지만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디렉은 여기서 의문점 한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방정식에서 전자가 음의 에너지 레벨로 떨어지는 것을 이미 전자들로 가득 찬 디렉의 바다를 통해 막을 수 있다면 반대로 디렉의 바다에 있는 전자를 양의 에너지 쪽으로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특정 에너지의 전자기파를 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의문점은 디렉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내게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도 그의 방정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죠. 화면은 디렉의 방정식을 통해 나온 전자의 정지 에너지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두 가지 해입니다. 그리고 이 중 마이너스를 갖는 해는 음의 에너지 영역에 있는 전자의 정지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자 두 개 이상의 정지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지닌 전자기파를 디렉의 바다에 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음의 영역에 있는 전자는 들떠 양의 에너지 레벨 쪽에서 관측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전자가 빠진 빈자리는 전자의 부재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전자가 위치했던 이 빈자리가 애초부터 마이너스였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더해져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죠. 즉, 이 빈자리는 플러스의 양의 에너지를 지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이너스의 전하를 지닌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는 그와 반대인 플러스 전하가 남게 되겠죠. 잠깐, 빈자리를 관측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자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항 속 붕어가 뱉는 물방울을 입자처럼 관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기방울은 엄연히 물의 부재에 의해 생긴 빈 공간일 뿐이죠. 즉, 우리는 물의 빈자리를 입자처럼 관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공의 우주에 특정 에너지 이상의 전자기파를 쏘게 된다면 그 자리엔 두 개의 입자가 생성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지닌 전자와 질량 전하량 등은 같지만
플러스의 반대 전화를 지닌 양전자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입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앞서 에너지를 받고 양의 에너지 쪽으로 들뜬 전자는 다시 받은 에너지만큼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며 비어있는 음의 에너지 쪽으로 내려앉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쌍 생성되었던 두 입자가 서로 만나 쌍 소멸하며 전자기파로 변해되는 것으로 관측하게 되겠죠. 반물질의 개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디렉의 방정식에 의하면 양전자는 전자의 반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렉의 방정식이 상대성 이론의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와도 통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리실 것입니다. 분명 가득 차 있는데 보이지 않은 음의 영역과 물질을 소멸시키는 반물질이 있다니. 당시 학계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디렉의 말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디렉이 수학만으로 예측했던 이 입자는 1932년 미국의 물리학자 칼 앤더슨에 의해 실제로 관측되게 됩니다. 그가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을 관측하던 중 전자와 함께 생성되었다 소멸되는 전하만 반대인 입자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디렉의 이 놀라운 생각은 이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현재 물리학의 이론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지닌 이론으로 발전되었으며 칼 앤더슨이 관측하였던 반물질은 현재 입자 가속기를 통해 인공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종류의 기본 입자에 반물질이 존재한다는 것도 밝혀졌죠. 여기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를 통한 후원으로 저에게 영상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하여 저에게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